목동의 재건축 풍풍에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234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올랐나요? 그리고 또 향후 분양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고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사실 저도 좀 걱정스러워요. 신고가가 신고가 돼서 또 취소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뭐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신고가 거래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2단지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월 27일 16억에 7층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 같은 층수 매물이 지난해 9월 14억 9천 300만 원을 거래를 한거 보면은 4개월 동안 한 1억 한 700만 원 정도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상승분이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3단지 같은 경우도 145제곱미터가 1월 8일 19억 8천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 같은 달 20일에는 25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주가 안 된 그 상황에서 5억 7천만 원이 오른 것인데 이런 그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는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서 사실 신고가가 시장 흐름에 가격에 조금 영향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 수지 기자님께서 내용들을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본 거고요. 4단지 96 전용 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지난달 28일 20억 2,500만 원으로 신고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을 보고 향후에 분양가를 예측을 한번 해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양가를 미리 예측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언제 분양 시기를 뒀던 간에 예를 들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안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단지는 분명 로또 단지가 되는 거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예상한다는 거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예측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목동 재건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수요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건축 단지가 사업이 상당히 긴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나 정책적인 변동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정하게 안정적인 상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라든지 나의 자기 자본을 굉장히 과도하게 심지어 대출까지 활용을 해서 하는 투자랑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또 실거주 요건 같은 경우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잘 맞는 그런 투자 방향이 돼야지 일부 언론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그 호재, 그다음에 서울시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재건축 단지가 이제 폭등할 것 같은 그런 선정적인 기사를 보고 본인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여. 장기 투자로 보시면서 시장을 살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돈이 오랫동안 잠기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나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동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동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인 8곳이 1차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요. 그런데 목동 신시가지 대다수 주민들은 공공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건축 훈풍에 최근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234 단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송 대표님께서는 투자를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보면서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기를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